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최근 공급망 대란으로 물건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물가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LA항을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만들었지만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물류 대란 사태와 관련해 주영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주 기자 요즘 공급망 대란 사태 아주 심각하죠? 네, 심각합니다.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변에서 아주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뭐 홈디포라든가 베스트바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뭐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제품들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가면 예, 굉장히 그 구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디스플레이 돼 있는 그런 제품들은 있는데 그 제품들을 이제 사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에스티메이트 데이트가 붙여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언제까지 배달이 오고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요즘은 그 이런 냉장고나 세탁기, TV 같은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스티메이트 데이트이 미정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뭐 오늘 이걸 구입한다는 계약을 하면 뭐 일주일 후에 배달이 온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언제 이걸 배달해 줄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략 한 두 달 걸릴 것 같다, 한 달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필요한 그런 물품인데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공급망 대란, 물류 대란을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주 기자, 그런데 가전제품은 아니더라도 일반 마켓을 가더라도 상황은 네. 비슷한 모습이죠? 예, 비슷합니다. 그 그로서리 마켓, 네. 슈퍼마켓이죠. 우리가 흔히 가는 슈퍼마켓에서도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어제 마켓을 갔지만 굉장히 많은 섹션이 좀 비어 있더라고요. 비어 있고 예전 같으면 꽉꽉 차 있을 그런 그 이 섹션들이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았다는 거. 저도 뭐 우유를 사러 갔는데 우유가 제가 원하는 우유는 없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이러다 갑자기 물건이 부족해서 떨어져 가지고 또 이런 그 물품 대란 이런 대란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뭐 전자제품이고 이런 그 음식이고 모든 걸 떠나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사재기까지 들어간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자, 주 기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공급망 문제 때문인데 현재 상황은 좀 심각한 모양새죠. 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산된 것을 우리가 집에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우리 가까운 매장까지 이제 물건이 유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생산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생산된 물건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매장까지 유통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산과 공급이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갑자기 시작됐던 작년 3월, 4월 이때는 뭐 모든 게 다 셧다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리고 나서 좀 회복이 되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이런 그 공급망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를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걱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경제에 이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까? 예,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그 매장의 재고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 홈디포나 베스트바이에 가면 디스플레이는 다 돼 있지만 그런 디스플레이 돼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구입하려고 하면 지금 재고가 없다. 스탁이 없다. 이런 이제 대답이 많이 돌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켓 같은 데 가도 그런 그 섹션별로 많이 빈자리들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그 전파, 바이러스 전파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네.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건을 생산할 필요도 없고 유통시킬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에 좀 생산량을 줄였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빨리 정상화가 됐어요. 정상화가 됐고 그리고 코로나19는 사실 우리가 아직 극복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못했지만 네. 그러나
일상생활로 지금 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미래에 대한 예측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생산과 유통, 인력난이 겹쳐지면서 굉장한 공급망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래에 대한 예측에 실패한 것이 문제다. 이런 네. 지적이 나왔는데, 주 기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네, 그것도 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네. 대표적으로 자동차죠. 자동차가 요즘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자동차 한 대씩, 자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이동수단으로 활용해 왔는데, 작년 3월에 코로나19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셧다운 되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직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자동차 메이커들이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구나. 만들어봐야 팔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안 만들었습니다. 예전보다 그 만드는 숫자 많이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완성품도 줄었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자동차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 등의 수요도 많이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그 생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측과는 달리 생각보다 빨리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했고요. 예.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자동차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동차 부품 수요도 늘어났는데 그게 이제 그 늘어나는 수요를 똑같은 어떤 스피드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공급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런 반도체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걸립니다. 자동차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요는 빠르게 회복됐지만 이 생산과 공급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결국 그 미래 예측의 실패가 우리가 지금 이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은 못하지만 그냥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네. 코로나를 감기처럼 독감처럼 여기고 함께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측을 이 경제 주체들이 좀 미처하지 못했다는 거 예. 그게 이제 지금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랴부랴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네, 쉽지 않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라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부족한데 갑자기 뭐 만 대, 이만 대를 더 생산량을 늘린다, 수십만 대를 늘린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리려면 뭐 부품도 늘어나야 되고 또 그런 걸 늘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단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리 기계화 된다고 그래도 그런 기계를 조작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래서 인력난이 지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을 양을 늘리고 싶어도 마음처럼 그렇게 늘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기업들도 요즘 계속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고 하지만 기대만큼 그렇게 그 채용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지금의 이 물류 대란, 유통망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이 현실이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갈 것 같다. 쉽게 극복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LA항과 롱비치항을 네.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네. 가동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미지수죠. 지금 LA항이나 롱비치항이 24시간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데 문제는 24시간 체제로 돌아가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항만 노동자도 많이 부족하고요. 거기 네. 뭐 컨테이너가 이제 선적이 되면 선적된 컨테이너를 전국에, 미국 전역에 실어나를 트럭 운전사들도 부족하고. 네. 그런 또 선적 작업을 할 그 전문적인 그 기술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도 좀 부족하고. 다 부족하기 때문에 24시간 일단 오픈은 했지만 그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을지는 네.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 대란이 결국은 기본은 역시 그 인력난에서 시작하고 있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빠르게 좀 사람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과연 필요한 만큼의 인력 확보가 가능할런지 이제 이런 부분이고 네. 지금 이렇게 그 인력난이 되니까 기업보다는 그 노동자들이 더 갑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처럼 이제 노동자가 갑이 되고 있고 기업이 네. 을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하던 일로 돌아가는 사람보다도 좀 더 나은 보수를 받고 좀 더 편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기술이 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런 기술 가진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좀 많고 그렇다면 그런 기술자들을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 인력난을 좀 우리가
극복해내기가 생각보다는 예. 지금 쉽지 않다. 아, 이런 지금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느 누구 하나만으로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현재 엮여있다는 게 문제인데 네. 이 시대의 경제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지만 뭐 미국만 안에서 생산해서 미국 안에서 소비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그것을 뭐 한국 선박이 미국까지 실어 나르고 그 미국에서 뭐 또 우리가 이제 구입하고 이런 식이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서 경제 활동하지만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한국이 다 필요한 이런 이제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LA항을 24시간 체제로 전환시키고 여기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도 중국에서 상황이 해결이 안 되고 한국에서 상황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럼 뭐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중국이 생산기지인데 중국이 지금 요즘 뭐 석탄 부족 때문에 화력발전소 가동이 힘들어져서 전력대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요즘 촛불 켜놓고 밥을 먹는다는 그런 그 중국 소식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면 결국은 이 물류 대란을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그 모두가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 모든 국가라든가 전 지구촌이 하나가 돼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라는 것이 참 편리하고 좋은 네. 것입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제대로 한번 일어나면 극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네요. 어려운 거죠. 글로벌이 그 글로벌 시대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내가 지금 크레딧 카드 하나 갖고 있는데 네. 미국 크레딧 카드지만 뭐 한국 가서도 쓸 수 있고 유럽 가서도 쓸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그렇죠. 글로벌 세상은 좋은데 문제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엮여 있다 보니까 체인 시스템이죠. 체인이 하나로 엮여 있는데 우리가 자전거 체인 생각하면 아시지만 내가 있는 부분은 괜찮지만 체인의 다른 부분에서 뭐 문제가 생겨서 체인이 작동이 안 되면 결국은 그 체인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는 방향에서의 체인은 상관없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이 글로벌 시스템의 그 시스템의 특성상 지금 그 어느 곳에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면 결국 다른 부분이 다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결국은 모든 곳의 작동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경제는 이 체인 시스템이 좀 꼬인 상태다. 꼬였기 때문에 그 꼬인 것을 풀지 않고는 우리나라 괜찮은데 내가 있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데 이래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주 기자, 그래도 뭔가 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네. 방법은 없는 겁니까? 뭐 방법은 사실 쉬운 건 아니고요. 네. 요즘 그런 얘기하고 있죠. 지금 뭐 미국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같은 데다가 생산 공장 지어놓고 거기서 물건 만들면 그걸 이제 미국까지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다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미국 안에다가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해서 그냥 미국에서 판매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러면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일종의 예전의 어떤 자급자족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모든 걸 만들어서 미국에서 그냥 소비하는 이런 시대인데 뭐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느껴지지만 이미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익숙해 있고 젖어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대 이전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책을 찾기도 그만큼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은 뭐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글로벌 시대를 네.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만 이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다른 방식을 좀 찾아야 되는 건가요? 다른 방식, 그렇죠. 예, 글로벌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개방의 시대잖아요. 네. 국경 필요 없고 영토 그런 거 필요 없고 뭐 나라, 민족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가 돼서 전 지구촌이 하나가 돼서 경제활동을 하고 서로 소비하고 이제 이런 시대인데 네. 이제 최근에 물류대란 공급망 문제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다시 이제 각자 나라별로 이제 각자 도생을 하는 뭐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전에 무슨 성읍시대 같이 고대국가 예전은 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성 안에서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성 그랬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맞습니다. 네, 맞고 네. 그랬는데 네. 글쎄 지금은 글로벌 시대인데 과연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게 옳은 건지 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경제 위기 이 물류 대란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과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 좀 아니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자, 뭐 글로벌 시대를 이제 와서 마감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네. 것 같은데, 자, 주 기자, 그러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마 결국은 방법이라고 그러면 투명하게 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하나로 엮여 있잖아요. 그리고 네. 세계 기업들이 다 깊은 관계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 모든 기업들이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중국처럼 뭐 생산기지, 세계의 생산기지 자체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좀 투명하지 않게 일처리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를 믿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하루아침에 어떤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엉뚱한 어떤 그 이 판단이 내려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따라서 세계 각국이 이럴 때일수록 결론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믿으면서 함께 가는 그런 어떤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요한 게 정상회의, G20, 뭐 G7, 이런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상회의를 통해서 정상들이 합의할 건 합의하면서 그리고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이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정한 국가 혼자서 노력을 해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제기구도 중요합니다. 뭐 유엔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 지금 이 에너지 대란, 물류 대란의 큰 위기가 나온 배경을 보면 그런 그 이 그린 에너지, 네. 친환경 쪽으로 너무 빨리 가려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친환경을 가다 보니까 이 그런 부작용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세계 각국이 합의를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서로가 투명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일 수 있을 텐데 글쎄요, 여러 나라들, 기업들이 각자의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급망 문제는 LA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경제 현안이 되고 있어 전 세계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에서 1년 이상 공급망 대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용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